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사업장에서 인명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건데요. 하지만 현장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안전한 일터 만들기겠죠. 이런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초빙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시행이 됩니다. 이 파급력에 대해서는 비해서는 모호하다 혹은 과도한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시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과연 시행을 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정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을 때 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좀 가동이 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보세요. 먼저 이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거의 잘 모르고 있는 상태, 그 대응이라든지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대기업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게 그 형사처벌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주로 로펌에 많이 의지를 하다 보니까 형사처벌 회피 쪽에 거기에 이제 무게중심을 두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안전역량 향상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사고나 중대재해를 발생하지 않게 하자라는 게 취지였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얘기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좀 법망을 좀 피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포커싱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좀 기업 규모별로 좀 약간 양극화돼 있는 한쪽은 좀 형사처벌 회피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는 네네. 상태고 또 중소기업들은 거의 사실상 준비라든지 대응이 안 되고 있는 상태.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법 시행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충분한 좀 준비 기간을 줘야 됐던 건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좀 들면서 1년 줬지 않냐라는 대한 또 반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그럼 이제 기업 현장도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럼 정부는 준비를 많이 했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각 기업에서 우리가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말자 그래가지고 맞아요. 현장을 점검한다든지 굉장히 긴장해서 뭐 그 칩 시큐리티 오피스라고 그래가지고 최고 안전 책임자 직제를 신설하는 등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 또 현장에 바로 적용되면 많은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법 자체가 그냥 결과주의입니다. 사고 나면 처벌하겠다. 예방보다는 처벌에 중점이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자주 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운전을 하거나 안전운전도 중요하지만 자주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 신호 체계를 개선하거나 우회도로를 만들거나 지하철을 시스템으로 뭔가 해줄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노력은 별로 뭐 매뉴얼 몇 개 만드는 거죠. 그 부서마다 다 다르다 그래요. 만드는 거 외에 그냥 운전자 책임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접촉사고를 냈으니까 벌금 100만 원, 또 내내 1000만 원 내라. 아니면 감옥 가두겠다. 지금 그런 식이 되니까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노력은 별로 배지 않고 그냥 그 행위에 대한 책임만 계속 처벌만 강화하는 그런 식이 되다 보기 때문에 그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둘째로는 여기 보면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요. 영국의 경우에도 보면 이제 기업 그 뭐 살인법이라 흔히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기업 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는 이 그 보건안전청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신을 구속하게 되면 형사사건이 되잖아요. 그럼 경찰과 같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사전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책임이 노동부인가요? 노동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예.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물론 뭐 기업 무슨 안전진단 이런 데 능력이 있겠지만 예. 형사적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데 대한 어떤 그런 전문 인력이 있는 건지 그럼 검찰이나 혹은 경찰하고 공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공조 체계나 조직이 갖춰져 있는지 예. 그런 데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사심의위원회도 또 피의자에 대한 의견 청취 기회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자기가 대안권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게 또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냥 존중한다. 존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걸 반영하겠지만 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모호한. 예, 그 프로세스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굉장히 모호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령 적용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여기는 영국의 법과는 달리 우리는 CEO를 처벌하게 돼 있어요. 영국은 법인만 처벌하거든요. 그 법에 하면 그럼 CEO를 처벌하는 결국 형사 형법과 관련이 되는 건데 예. 그 이 관련해서 형법 개정이 있는지 형법하고 우리 영어로 말하면 온라인 즉 일치가 돼 있는 건지 하는 거. 그 외에도 또 그 각종 법률로 일테면 대표적인 게 산업안전보건법이고 그 외에도 네네. 현장의 산업 안전에 관련된 법령이 10여 개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보면 이 기업 중대재해법이라는 총론이고 이 강론하고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고의와 책임 있는 때 이렇게 처벌한다는데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전혀 없고 그냥 자의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판단도 반드시 노동부가 들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존중만 하게 되고 그럼 굉장히 많은 소송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실제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가 네. 대형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자꾸 처벌만 강조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잘못을 저지른 기업이나 법인의 어떤 임원을 처벌하기 위한 그런 아주 세부적인 어떤 법규라든지 유기적인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는지 그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뭐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다음에 네. 중대재해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뭐 취지에는 누구나 동감을 할 텐데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구멍이 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예, 뭐 아직 이제 내일 당장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처벌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 그동안 우리가 빨리 그리고 성장에만 목매왔어요. 앞만 보고 계속 달려왔는데 대단한 고속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일방의 희생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이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건강권, 생존권, 인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고 있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이런 속에서 여전히 광주에서 하정동 아이파크에는 아직도 실종되신 분들이 다섯 분이 그대로 계시고 있고 그분들의 생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이럴 정도로 우리는 사실은 산재공화국에서 아직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0년만 해도 882명의 노동자라는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요, 현장에서. 네. 이것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만 한 수치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안전과 관련해서 실제로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하고,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소홀하게 해왔다. 자, 현대산업개발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예방적 조치를 해왔습니까? 200일 전에 학정동에서 사고 났고 그 뒤에 또 그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안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벌여왔었어요. 그런데 기업들한테 그냥 두고 자기 당신들이 알아서 예방도 하고 다 하라고 여러 가지 기회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법을 만들고 1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 하라고 했고요. 정부에서도 우리가 지원할 일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을 정도로 시행을 줬기 때문에 네. 이제 시행되어야 되고 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의 소망이나 이 절망을 갖다가 받아안고 현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신호등 역할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처벌 이런 데 초점을 맞춰보다는 우리가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마디 덧붙이면 시행은 그 1년 정도 유예가 됐었는데 네네. 실제로 법이 1월 작년 1월 27일에 네. 제정이 된 거고 시행령은 작년 거의 9월에 돼서야 비로소 나왔습니다. 시행령이. 시행령. 네, 그러다 보니까 법하고 이제 시행령을 보면은 법의 시행령에 법에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준비 기간은 사실상 1년이 아니라 4개월도 채 안 되는. 그리고 또 해설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또 11월 정도에나 나오고 그리고 또 일부 안전보건 인력 배치에 관한 고시는 이제서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최근에 나온 고시가 나와야 준비를 하는데 이게 직전에 나오다 보니까 거의 준비를 못하고 있는 하고 싶어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또 상태도 지금 현재 기업들이 준비를 못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정부 측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을 줬다곤 하지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시행령이나 해설서는 좀 그 뒤에 나와서 과연 이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지금 처벌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처벌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석될 만한 여지가 좀 열려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결국 영국의 기업 살인법이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인데요. 그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네. 안전 사고가 났을 때 그 법인에 대해서 뭐 징벌적인 그 뭐 벌금을 물린다든지 네. 기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망하게 되면 대개 영국에서 그 적용을 받은 회사들은 다 망했어요. 그럼 기업주들도 그만큼 사실은 뭐 처벌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영국의 경우에도 보면 대개 대상이 중소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 형사법으로 처벌을 되기 때문에 법정에 가면 이 대기업들의 대항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현대산업개발도 뭐 우리나라 유수의 로펌을 두 개나 선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재판 그렇죠. 가게 되면 특히 대기업은 이 결제 단계도 복잡하고 책임을 지는 계기가 많기 때문에 그 특정 CEO라든지 아주 고위 임원의 과실이나 그 고의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 네. 중소기업은 몇 명 안 되는 게 쉽죠. 그 영국의 경우에도 되게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영국의 경우에는 이게 상징적인 범위입니다. 그리고 네. 적용한 나라도 영방에 영국, 캐나다, 호주 세 나라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까지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처벌하고 실제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규율을 하고 있고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강하게 좀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뭐 영국의 재해가 줄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영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다면 저는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기적인 다른 관련 법령에서 또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그런 것들이 되어 있었는데 안 되어 있는 거고 결국은 여기 보면 뭐 그동안에 그 노동부가 예방 목적에서 뭐 처벌 목적으로 바뀐 건 아니라는데 사실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한 게 뭐였냐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토론했지만 전국에 5만여 개 사업장에 안전보훈 요원이 191명입니다. 한 사람이 240개를 사업장을 네, 맡아보고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확인하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법 물론 법률도 만들겠지만 그 법률을 구체적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안전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고 조기적인 네, 시스템도 네. 완비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줘가지고 만일에 안전관리가 미흡하다 그러면 작업을 정지한다든지 그런 어떤 강력한 권한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여력이 없어서 제대로 안전설비를 못하는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국민 복지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또 안전관리 시스템을 뭐 어느 정도 뭐 회사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뭐 회사가 뭐 좀 지원하고 이런 매칭 펀드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놓고 계속 법률만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법률만 강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이제 중소기 5인 이하의 사업장 배제되고 대부분의 사고는 5인 이하 사업장이거나 중소기업에서 나는데 네, 50인 이하 사업장도 네.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55%의 중소 중견 기업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만 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환경부가 아니죠. 노동부가 현장을 점검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작동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도와줘야 되겠느냐.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작업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과연 제대로 우리 국민이 만족할 만큼 이 법이 작동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제가 아는 중소기업들 물어보면 전혀 한번 찾아온 적도 없다라고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아마 뭐 그런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네, 왜 네. 기업들은 준비를 못했냐라는 뭐 지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면서 앞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시행령이나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설계, 그다음에 배포 이런 것들은 좀 늦게 되다 보니까 네, 네. 기업들도 준비가 미흡하고 거기서 또 안타깝게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사고가 발생할까 봐 더 걱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뭐 이제 시행령이 좀 늦은 부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뭐 책임 있는 비판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 그러면은 5년 정도 더 시간을 주면은 산업 현장이 바뀌겠습니까? 5년 정도 더 주면 잘할 수 있냐? 예, 5년 정도 시간을 더 주면 산업 현장이 바뀌고 그 사이에 그러면은 또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 발생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이 예. 노동자 일방의 어떻든 간에 희생 속에서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네. 그 예방을 조치를 갖다가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업들한테. 네. 예방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구의역 스크린 도어에서 돌아가신 김군의 문제, 태안하력에서 김용근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 네.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들이 다 분노했어요. 야,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이까지 왔는데 과거에는 뭐 노동자 일방의 희생, 노동시간 120시간씩 하고 일방적인 산재공황 속에서도 해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 이런 요구들이 2018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법이 시작하는 4년 정도 사이에 이 법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간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산재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실은 대단히 높습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해서 우리하고 비교 대상이 일본, 독일, 미국, 뭐 영국 이 정도 돼요. 네. 영국의 1990년도에 영국의 산재 사고 관련해서 주요한 지표 이제 사고 사망 만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만 명당 사고 나면서 몇 분이 돌아가시냐 이랬는데 네. 영국은 그 당시에 0.16이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0.46이었습니다. 지금은 영국은 2018년도에 0.045 정도로 산재 사고 완전히 줄어들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살인법이라는 거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 살인법 그 제정되고 나서 2007년에 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토탈 징계법으로 해서 적용받은 건이 26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도한 공포 마케팅 하지 말고 현장에서 좀 제대로 기업들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돈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비용과 관련해서. 자, 작년에 학정동의 아이파크에 9분이 돌아가시고 8분이 부상하신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과태료 13건에 대해서 3,325만 원 과태료 나왔습니다. 그게 징계의 전부였습니다. 9분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 이렇게 과태료 내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이런 구조 속에서 누가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거고 이것도 처벌보다는 어떻든 신호등 역할을 하면서 현장에서 안전을 좀 잘 지켜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산업 현장 살펴보세요. 안전에 대한 투자. 그전에는 뭐 비용을 줄여가지고 이익 내고 이랬는데 안전에 대한 특히 비용과 관련해서 저 현대산업개발 보십시오. 주가는 폭락하고 앞으로 사업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기업 신뢰도 떨어지고 수천억의 손실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라. 그 현장 들어가면은 뭐 불량 자재 사용 의혹, 그다음에 뭐 무량 공기 다처, 이런 다양한 그 불법적인 하도급 구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도 끊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설 현장에서 특히 이런 사고가 많은데 이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서로 같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안전에 대한 투자 강화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동안 있었던 법이 처벌 수위가 낮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일각의 지적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교수님이 그런 말씀 주셨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다. 뭐 그런 준비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 주신 CSO, 뭐 최고 안전 책임자 이런 사람들을 따로 둬서 결국은 어떤 대표이사 혹은 회장 이런 사람들이 처벌에서 회피하기 위한 뭐 그런 조치 아니냐라는 뭐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법 자체가 이제 그런 걸 좀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형사처벌을 피하고 오자. 아무리 준법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할지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찜찜하고 내 처벌이 될 것 같고 제대로 한 건가에 대한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거죠. 이 법의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이 법이 충족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만 그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가 아니라 법 내용 자체가 예방 쪽에 초점이 맞춰지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네. 이 법 자체는 너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예방 안전조치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해설서조차도 정부 해설서조차도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설서는 뭔가 그래도 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라든지 현장에서 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풀어주는 역할을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네네. 오히려 법에도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쟁점에 대해서는 다 피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해설서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컨설팅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거기에서 기업체들이 이제 물어보면 결국 하는 말이 잘 준비하세요. 그다음에 또 컨설팅 받아보세요. 라는 식의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설명이 같으면 뭐하러 개최했느냐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지금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해설서를 냈다면 거기서 뭔가 논쟁이 될 만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한 해석과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해줬어야지 이제 기업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CSO 직제 이런 거 신설하고 이런 것들도 이 법 때문에 이제 막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CSO를 만들어서 뭔가 책임을 강화한다기보다는 그냥 법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술상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업체의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분을 네. 술상무라는 요즘 밤의 일이도 많죠. 예, 요즘 벌상무라는 네. 말이 생겼다고 우스갯소리 예, 대신 CEO 대신에 칩 시큐리티 오피스 그래 사고 나면 자기 대신 벌 받고 감옥 간다고 불상무라고 근데 참 이런 우스갯소리가 생길 정도 원래 기업체에서 CSO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그건 뭐냐면 주로 이제 사이버 보안 이런 쪽으로 기업체 뭐 해킹을 당한다든지 예, 그 예방 주로 전산 전문가들 했는데 이제는 뭐 안전 보안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만일 사태에 대비한다고 라고 하는데요. 제가 뭐 이게 오입해서 이제 우리 정 대표님 많이 흥분하시는데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 법을 만들려고 하면 정말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법을 만들고 관련된 시행령이라든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어떤 사고가 날 때마다 국민 여론이 듣고 그럼 감정적으로 법 하나 만들고 그럼 끝이라는 이야기죠. 실질적인 실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정치인들과 그 정부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이제 제 말씀하겠는데 지금 인구 10만 명당 네. 산재 사망률이 우리가 0.46명입니다. 48명이 0.46명인데 네.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0.13명, 독일은 0.1명, 그리고 영국은 말씀드린 0.08명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망 사고 예, 많이 예, 10만 이거 10만 명당인데 근데 그러면 우리보다 사실 영국은 제조업이 거의 없습니다. 영국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서비스 위주이기 때문에 논외를 치고 같은 제조 강국인 일본이라든지 독일이 우리보다 왜 3분의 1밖에 안 되느냐. 0.14죠. 독일하고 네, 일본은. 예. 우리는 0.46이고. 독일은 0.1이고 예. 일본은 0.14, 우리는 0.46. 그런데 그게 그럼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은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안전이 생활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각각의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처벌 규정이라든지 그렇게 돼 있고 기업들이 평소에 안전진단을 제대로 한다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회사 장사할 수 없게끔 원청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되게 돼 기본적으로 안 되게끔 그러니까 이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네. 이렇게 큰 이 뭐 감옥 가둔다 벌금 10억 뗀다라고 큰 규정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에 대해 후속 조치 안 하는 것보다는 세부 규정 하나하나 바텀업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에서 안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거고요. 내가 또 하나 걱정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결국 영국에서도 보면은 80-90%가 기소되는 경우도 별로 없지 않대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다. 그래서 뭐 조그마한 건설회사는 연간 매출이 3억인데 네. 5억 벌금을 받아 세상 망했다. 그런 사례 나오고 영국에서도 대기업이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거의 없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왜? 준비를 잘하고 있고 왜냐하면 또 재판 가면 이기니까 인과관계를 뭐 기업 자체가 준비가 잘 돼야 할 수도 있고 네.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서 유죄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거죠. 네, 유죄를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힘들다. 불행히도 이 법을 만드는 게 우리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기업들이 이미 대기업들은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로펌 선임해 놓고 칩 시큐리티 오프스 만들어 자기 결제 라인 그쪽에 가지고 만약 문제 생기면 오너보다 자기가 대신 가게끔 돼 있고 결제단계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누구 책임인지 모르게 모호하게 만들었고 더구나 중요한 거는 오너는 절대 책임은 안 되게끔 뭐 정몽 규 회장이 지난주에 회장직에서 사표 냈지만 예. 그분은 이미 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이지만 그냥 회장이었을 뿐 실제로 아마 아무런 결제를 하거나 법적인 책임 안 물었고 이미 그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헛돌 가능성이 높다. 이 법 자체를 만드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담보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만드는 고 세부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너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런 비판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 그건 이제 이 지금 이제 중대대처벌법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의사결정하는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게 좀 모호하죠 사실은. 그렇죠. 뭐 그럼, 대표이사냐 책임자냐.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꾸로 보면은 처벌할 의지가 많이 불투명한 거예요. 거꾸로 보면은 처벌할 의지가 많이 모호하다는 것 자체가. 많이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벌이 목적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좀 지주라. 책임 있게 좀 안전과 관련해서 예방하고 시설도 투자하고 하라는 쪽이 오히려 초점이 맞기 때문에 모호한 측면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주 낮은 산재율을 가지고 있어요. 뭐 OECD 국가 중에서.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원하청 구조가 하도급 구조가 불법적인 이 구조 책임은 전부 원하청 저 하청 제일 말단에 미루고 위험도 제일 말단에 미룹니다. 뭐 그래서 소위 우리가 네. 태안하력에서도 나왔고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도 나왔는데 위험 죽음의 외주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아웃소싱 그냥 심각해가지고 말단에 있는 외주업체들, 하청업체들은 정말 그냥 최저임금 받고 이익도 아주 조금 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하도급 구조도 건전하게 예? 하청받는 회사들도 최소한의 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노동자들도 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안전벨트 하나만 해도 몇 백만 원짜리가 있고 몇천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너무 이익을 박하게 하청 구조한테 주니까 안전벨트도 그냥 행식을 갖춘 안전벨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천 원짜리 쓰고 쓸 수밖에 거죠.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아주 이 행태 아닙니까? 재벌들 유일하게. 이 재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최소 불법적인 이 하도급 그리고 아주 박한 중소기업 하청업체들 매출액 영업이익률 뭐 3% 수준, 2% 수준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해왔단 말입니다. 이런 구조들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하청 해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안전과 관련해서도 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 보호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해달라는 요청이지 저희도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재벌의 총수들이나 CEO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벌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법 믿고 있지 않아요, 노동자들도. 대표님, 그러면은 예, 예.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법의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법 자체가 처벌의 목적이 방점이 두어져 있다기보다는 네. 예방하기 위한 그렇죠. 목적이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신호등 역할 외에는 저희는 사실은 처벌되지 않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별로 영국에서도 처벌되지 않았고 네네. 실제로 처벌되지 않고 이제 중소기업만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해가지고 중소기업만 처벌됐거라는데 중소기업도 애로워져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CEO가 잡혀 뭐 사장이 잡혀 가시면은 사실은 문을 닫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죠. 측면이 고려돼야 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처벌은 별로 되지 않을 것이다 시끄럽기만 하고 오히려 근데 이 법이 가지는 것은 이 모호성의 본질은 어떻든 좀 원하청 구조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 현장의 죽음의 외주와 관련해서 현장의 외주 노동자들의 좀 이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좀 책임 있게 나서달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건 모호하고 이게 법이잖아요. 네. 법이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네. 얘기는 결국 나중에 이 문제를 갖고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네. 논쟁거리가 그래서 지금 뭐 대형 로펌을 막 채용 이제 연관을 짓고 이런 식의 조치가 되는 건데 그랬을 때 과연 안전 강화라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는 엄격하게 하는 걸 요청드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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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중에 이게 모호하고 이게 여러 가지 불명확하게 돼 있으면 네. 나중에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유죄 무전 유죄 네. 잘못 기소를 당하더라도 네. 뭔가 변명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생길 거예요. 무전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결국은 모호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여러 가지 그 대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와 관련해서 한 게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위반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될 거고 예. 중소기업 같은 본인이 없는 그 예. 어떤 변호사를 쓸 수 없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뭘 또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고 네네. 또 뭐 대응을 잘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에서 처벌해서 이제 피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태일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원하청 반영자 말씀하신 대로 원하청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법이 그걸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합니다. 원청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청은 무엇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우리나라의 법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해서 특히 이번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예. 원청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하청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원청이 하라는 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요란하긴 한데 네네. 요란하긴 한데 굉장히 빈수레인 겁니다. 네. 한마디로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청한테 모든 걸 다 하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원청이 그것을 하는 척만 하는 그렇죠.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고 보여주기식에.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아예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무관심 쪽을 조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에서 법의 생명과 같은 것을 예측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그것은 이제 실행으로도 네. 어떤 이행 가능성으로도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 가능성은 예방 의무 이행 안전 조치의 이행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나중에 무전 유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제 필요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원청사 책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내용이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안전 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안 하면 처벌받는다라는 얘기인데 안전보건 조치를 뭐 어떻게 어느 정도 수위로 뭐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는 이런 내용은 담겨져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저기 이제 보면은 저기가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대기업들은 많은 부분이 다 빠져나갈 것 네, 같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뭐 고용하고 왜냐하면 저기 이제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가 의무 주체로 돼 있고 처벌 대상으로 돼 있는데 CSO 이런 사람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자체를 누구도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 해설서에서도 다 그것을 답변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예방 의무가 이행이 돼 있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에 중대 재해가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원청 하청 관계의 예. 불분명성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원래 어떤 업체가 일을 하다가 하청을 주는 경우에는 원래 원청의 의미, 아웃소싱의 의미는 나보다는 이 아웃소싱하는 하도급 업체가 그 분야에 최소한의 전문성을 더 잘하기 때문이다라고 믿는 거에서 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뭐 건설회사한테 뭐 자동차건 뭐 건설회사건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자기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한 부분을 외부에 외주를 주게 되는데 적어도 그 부분만큼 더 잘한다. 네. 특히 안전에 관련된 거는 이 회사가 더 잘한다라고 믿음 있게 주는 거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하청을 주게 되면 오히려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하청이라고 하는 건 전문성은 전혀 온데간데가 없고 오로지 비용 절감으로. 근데 이걸 또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노동구조, 노동개혁 이슈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제 IMF 그렇죠. 이후에 워낙 정규직, 비정규직 이슈도 많고 정규직 조그맣게 뭐 비용 아끼다 보니까 웬만한 일은 다 하청업체 맡겨버리고 하청업체 줄 때는 안전 의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로지 비용. 내가 이거 100만 원에 도급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찢어 뽑든 알아서 해.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안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더구나 저도 뭐 건설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설은 또 어떤 게냐면 실제로 아무런 현장에 작업 능력이 없는 중간 브로커들이 그냥 물량만 따내가지고 예. 또 재하청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마진을 또 뭐 한 30% 챙기면 그 원래 100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다가 그 수주 해온 중간 브로커가 30% 챙기고 실제 일을 하는 또 재하청 업체는 70%밖에 안 가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전은 뒷전으로 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중대재해처벌법 잘 좋은데 그러면 건설 현장의 사고 혹은 제조 현장의 사고를 또 우리나라의 이런 하도급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너무 쉬운 일이 아니고 노동구조 개혁 자체가 이건 손을 안 대고 우선 쉬운 거 기업주 처벌한다. 처벌 규정만 계속 강화되는 건 그 작동을 안 하게 되죠. 네. 영국의 경우를 제가 봤더니
뭐 최대 7단계까지 하층 구조를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청업체, 이게 뭐 사장을 불러준다기보다는 원청업체, 하층업체, 하층업체에 넘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청업체 네가 이걸 하청을 줄 때 요런 안 된 규정을 명시했니? 그리고 이걸 제대로 된 체크했니? 구체적으로 그들 안 하면 하층업체와 똑같이 원청업체도 우리는 보면 이게 모호하게 그냥 뭐 이렇게 의무를 다하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게 강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설령 원청업체를 그 어떤 제소를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더라도 굉장히 재판이 힘든 재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규정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여러 가지 우리 산업 현장의 재해율을 높이기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원청 하청 업체의 근본적인 계약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도 그렇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아마 공사 비용은 올라갈 네. 겁니다. 근데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그거는 감수를 해야 돼요. 아파트 건설 비용이, 도로 건설 비용이 올라갑니다. 일본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놀라시는 게 지하철 타거나 기차를 타면 굉장히 요금이 비싸잖아요. 네네. 굉장히 우리나라 몇 배 됩니다. 근데 뭐 일본이 사실 소득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왜 비싸냐. 그만큼 안전 관리 비용을 많이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또 비용이 올라가는 우리 국민들 싫어하죠. 안전은 찾고 싶고 비용 올라가. 근데 항상 그렇죠. 어떤 면이 좋은 면이 있고 싫은 면이 있고 이렇게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품질 관리하다 보면 비용은 올라가게 된다. 그런 것은 안전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몫이다. 그것도 우리 국민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원화청 문제는 뭐 우리 산업의 어떤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네. 있을 정도의 문제를 갖고 네. 있는데 아직 이 병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법을 도입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청을 주더라 해도 안전 목표와 관련해서 명확히 책임을 네, 못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 법도 모호하기는 하지만 하청 줄 때에는 너가 당연히 안전에 관련해서 세가지고 해라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정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는데 예. 이 법을 만들 때 더 엄격하게 좀 하자는 의견들이 훨씬 많았죠. 그런데 기업이나 경영계 쪽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 못하니까 안 된다 이런 로비들이 많이 들어와서 법이 모호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이제 지난 12월 달에 노동부에서 산재 예방과 관련해서 발표한 이제 산업재해 사업장 했는데 그중에서 1,243개의 사업장이 예방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요. 네. 2명 이상의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은 17개의 사업장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산재와 관련해서 은폐라든지 보고를 회피하는 이런 사업장인데 은폐한 사업장이 23개, 보고를 회피한 데가 59개 이럴 정도입니다. 중대산업사고 발생한 데가 11개 소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원화청 구조부터 고치고 나면 산재처벌을 하자. 원화청 근처는 누가 언제 고칩니까?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합니까? 그러니까 산재 당장 급한 산재 문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네. 원청이 책임 있는 구조로 져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한 대로 원청이 비용 절감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방식의 경영은 통하지 않는다.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어가는 구조에서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지 비용 절감하고 특히 안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다가 현대산업개발처럼 회사가 하나 통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하정동의 아이파크에 누가 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네? 저게 만약 저 단계에서 무너져서 오히려 나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입주했다가 아,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정말 네. 안 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전과 관련해서 제대로 좀 투자하고 이렇게 가달라는 거고 제발 이 법이 우리 다 처벌하려 한다 또는 중소기업만 처벌한다 하면서 재벌들 빠져가기 위해서 이 법을 모호하게 하려는데 스스로 좀 투자하고 해서 좀 가자. 과태료 700만 원 이거 내면 끝이고 우리 사고 나도 별일 없었다는 이런 구조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본래의 네. 취지다. 그래서 처벌이 아니고 네. 좀 현장 좀 바꾸면 좋겠다는 게 이 요청들입니다. 이 원화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시스템 개선, 이게 원화청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이게 산업재해가 왜 소위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제 그런 말로 이제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왜 그 문제가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반복되고 있는지 그것은 그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서 그렇죠. 그에 대처를 해야 하는데 네. 현재 지금 법도 그렇고 정부의 정책이 보여주기식에 그 주로 처벌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네.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오히려 상태입니다. 원청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청에게 어떤 의무를 원청에게 구체적인 원청의 유상과 역할에 맞는 의무를 부과를 해주어야 원청한테 확실하게 네. 의무를 이행을 하도록 담보할 수 있고 또 처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청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한마디로 여기에 SBS에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가 있을 텐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와 같은 그런 것조차도 원청한테 예를 들면 SBS한테 네.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라고 하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없는 그리고 또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기준을 그것도 두루뭉실하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네. 전혀 이제 실효성이 없는 시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감독 인력이 정부의 정책과 감독 인력의 전문성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게 실제로 취지에 맞게 제대로 처벌을 네.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력이 능력이 집행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행정 인력은 전문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영국과 우리하고 이렇게 일본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네. 어떤 처벌 수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방 시스템과 바로 행정 인력의 전문성이 크게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대학생과 거의 초등학생에 해당될 정도로 전문성이 낮고 인력은 네. 오히려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근로자 만 명당 거의 8배가 많습니다. 일본보다 거의 4배가 많고 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절대적인 숫자로는 못 적긴 하지만 그건 외국도 다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 감독이 산재 예방 행정 인력이 네. 외국에 비해서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산업재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네. 뭔가 시스템과 네. 어떤 인프라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원하청 문제, 뭐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관리도 아직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앞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급하니까 일단 이거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계속 안타까운 일들을 그냥 목도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건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법이 시행되고 네. 이제 뭐 피할 수는 없는 일이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럼 뭘 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예, 이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뭐 이제 현장 작업장에 뭐 노동자들의 자세부터 해가지고 환경 문제, 그다음에 뭐 시설의 오작동 문제 이런 미시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은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근로 시간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건설업의 비중이라든지 또는 남성 근로자의 비중이라 여기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크게 봐서는 이제 정부의 정책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은 현장에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서 잘 그거 돼야 된다. 최근에 지난주에 발생된 게 포스코에서 한 분 돌아가시고 또 그 전에 그 바로 직전에 현대중공업에서도 한 분 돌아가시고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보면 우리가 안전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됐다. 건설 현장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고가 나는 것이 안전관리에 신경 썼으면 됐다. 자,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까지 한 열흘 동안 건설 현장이 거의 다 쉰답니다. 1호 기업이 처벌 대상 피하기 위해서. 자, 그 사이에 그것을 쉬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관련해서 논의하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는 작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이런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시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이 바로 노동자들의 안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법이 시행되고 과연 우리가 원했던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일 겁니다. 과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준비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보완될 점도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진우 교수, 김현학 교수, 정영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엔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